/사진 등호 JTBC 뷰티 인사이드 방송화면 캡처 뷰티 인사이드에서 서현진의 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렸다 30일 오후 방송된 종합편성 채널 JTBC 드라마 뷰티 인사이드 극본 임메아리 연출 송현욱 에서 한세계 서현진 분의 어머니 한숙혜 김희정 분가 췌장암에 걸렸다. 이날 방송에서 한세계는 네일아트를 하던 도중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어머니가 췌장암에 걸렸다는 것. 그는 병원으로 달려가 엄마에게 여기서 뭐 하는데?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데? 라며 소리쳤다. 이후 한세계는 의사에게 어머니의 병에 대해 들었다. 의사는 췌장암의 경우 초기 발견이 어렵습니다. 환자분의 경우 살 수 있는 확률이 10% 미만입니다. 잘해야 한 달이라고 말했다. 한세계는 헛웃음을 지으며 진짜 어이없어 라고 중얼댔다. 그는 어머니에게 내가 여기 오기 전에 뭐하고 있었는 줄 알아. 손톱하고 있었어. 나는 내가 이러고 있으면 또 잔소리 할까 싶어서 전화 안 받았다고 라고 말했다. 한숙희는 괜찮아. 넌 몰랐잖아 라며 달랬으나 한세계는 왜 나한테 말을 안 해서 불효녀로 만들어. 왜 엄마는 내 생각만 해 라며 오열했다. 내가 어떻게 살겠어.